헤파 깔끔하게 캐릭이 접겠습니다. 어디를 건들면 네, 헤파 해방도 했고 난 더는 이제 헤파 이제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6연승 덮음 없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아, 기분이 어떠냐고? 일단 저는 술집에서 바로 넘어왔거든요, 여러분. 왜냐면은 방송해야 되니까. 어차피 오늘 방송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더 욕구를 태워주네. 글자형 페파 엔드 컨텐츠 했길래 페파 상향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오늘 진짜 피곤한 하루거든요. 요즘에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서 9시, 10시에 이제 인계동으로 떠나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연락이 오는 거야. 근데 딱 그게 보이는 거야. 형, 페파 또 너프 먹었어요. 그리고 이스터님도 연락이 글자형 오는 소리 거야. 좀 쓰라. 페파가 또 그냥 너프 그놈을 먹었다고. 죽여놨어. 그건 못 아래 아이씨 참지. 고라돌이. 아니, 이젠 선을 넘어도, 아니, 선 넘은 수준이 아니야. 이건 요단강 넘어간 거야. 이건 진짜 요단강을 넘어간 거야. 이건 진짜로, 리얼로. 구독? 야, 6연, 난 처음에 5연속인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그걸 봐야 돼. 페파가 너프 먹은 이제 역사가 있어. 패치 역사가 있는데,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거든? 제가 아까 본 글이 이거예요. 패스파인더 지금까지 패치 역사라고, 인벤에서 본 글인데, 준떠먹님의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신 준떠먹님 감사드리고요. 자, 본섭 출시 후를 다룹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너프를 다룹니다. 1차 너프는 보시는 것처럼, 자, 에이션트 가이던스입니다. 마스터 기준 랠리 게이지를 일정을 채웠을 때 증가한 최종 데미지가 30%에서 15%로 너프를 먹었고요. 그리고 HP, MP의 복량이 최치해서 50에서 20으로 하향을 먹었습니다. 붑니다. 그래, 좋아. 처음에 사기였으니까, 어느 형 너프 먹을 거 인정했고,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그래, 그랬지. 2차는 이제 에이션트 가이던스입니다. 최종 데미지 증가는 패시브, 그러니까 최종 데미지가 없어졌어. 있다가 없어진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3차 너프입니다. 자, 어드밴스 카디널 포스. 카디널 블레스 공격 범위가 5% 감소. 그래서 5% 감소? 그래, 5%니까 그래. 뭐, 그래서 좋아. 4차 너프하면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제. 패스파인더는 전반적으로 위력이 강하여 데미지를 소폭 줄인대요. 자, 갑자기 위력이 강하대. 최종님 다 없애갖고 데미지를 줄인다는데, 에센드 오브 아처라고 데미지 증가량 마스터 기준에서 20%에서 10% 절감. 반으로 절감했어요. 갑자기 이제 최종 데미지가 없으니까 있던 데미지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이션트 아스트라 랠리 게이지 소비량이 초당 80에서 60으로 감소되고 최대 킷단 유지 시간 설명이 삭제됩니다. 에이션트 아스트라는 거는 거의 안 써요. 그냥 트랜지션 아스트라를 쓰긴 쓰겠는데 이제 그거는 정말 움직이는 보스한테 이제 그것만 쓰는데 아스트라를 감소를 이제 랠리 게이지를 왜 감소해야 되냐? 감소를 시켜야 나중에 랠리 게이지를 썼을 때 최종 데미지를 만들어주거든요. 최종 데미지를 만들었어야 되는 직업이야, 얘는. 그래서 이 아스트라 썼는데 60으로 감소되면서 이게 거의 안 쓰게 된 거지. 더 오히려 어려워진 거지. 최종 데미지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락으로 더 빠지게 된 거죠. 이제 4차 너프였고, 이제 5차입니다. 자, 이거는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거 얼티 플래스도 여기서 썼는데, 여기서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은 오른쪽을 쐈단 말이야. 저게 이제 움직이는 보스한테는 정말 큰 차이를 뒀었거든요. 무릉이라든지 뭐 지닐라라든지. 근데 이게 1년 한 6개월 동안 5위였다고 패치를 해버렸어. 그러면서 데미안 칼집이 내가 그 얘기했었죠? 데미안이 여기서 이렇게 막 검디고 막 이렇게 슈발 막 여기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 그 얘가 여기를 보고 있단 말이야. 여기 보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피할 거 아니야. 일로 피할 거 아니야. 이 새끼 갑자기 여기 찍어버리면서 나는 비속으로 막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막 알아? 이거? 갑자기 웨이크를 걸어버려 이 새끼가. 이거는 안 고쳐. 이거는 안 고치는데 패스파인더가 여기서 때리다가 이쪽으로 때리는 거는 고친대. 오르래 그거는. 자, 6차 너프는 오늘이 있었던 일입니다. 카디널 트랜지션. 자, 보이시죠? 위에 딱 읽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미지 너프 존나 먹었죠? 이제는 더 이상 먹일 데미지가 없으니까 뉴티를 너프를 먹었어요. 이 카디널 트랜지션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요거. 요게 카디널 트랜지션이에요. 이게 신속의 기운을 5개를 채워놓을 수가 있거든요, 요게? 5개를 채워놓고 내가 원할 때막쓸 수가 있어. 근데 5개에서 3개로 너프되고요.
그리고 5타에서 3타로 변했어요. 이게 얼마나 진짜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 바로 보여드릴게. 소환수. 지금이야, 여러분, 잡아. 자, 소환수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트리플 임팩트 한번 뛰고 끝.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세 번이면 절대 못 살아. 그냥 3회 됐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한번 가본다, 여러분. 자, 도전. 지금 이제 카디널 트랜지션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3회인 거. 여기 보시면은 3회라고 써있을 거예요. 원래 5짜리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5로 보이죠? 소환수 왔다, 소환수 왔다. 자, 소환수 왔어. 오른쪽 간다. 지금. 하나, 둘, 셋! 아! 안 떨어! 야, 여기서 신속행률이 부족해서 떴죠? 떴다는 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텐션을 쓸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얼굴, 아까 전에 얘기하신 얼굴을 쓰고 한번 위로 날아가 보세요 얘기하셨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굴을 쓰고 이 3타 있을 때 과연 살아나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환수 나왔거든요? 근데 틀린 싶다. 자, 여기서 아, 슈발! 이거는 떴다. 얼굴 한번 쓰고. 야, 안 돼. 이거 점프가 안 됐다. 근데 못 살아. 살긴 살겠다. 살긴 살아요. 방금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살아. 아, 후대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아니, 난 정말 궁금해. 이 메이플 스토리에 이제 운영진, 이 디렉터에 이 페파를 너프를 시킨 이 머리통이 정말 궁금해. 아, 진짜 왜 그랬는지. 아, 해봤을까? 딱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치를 했으니까 아직 본섭에 나올 때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봅니다. 지켜는 보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페파 깔끔하게 죽겠습니다. 네. 페파 해방도 했고 난 더는 이제 페파 이제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유경수 너프 먹고 이건 진짜 그냥 이거 페파하는 유저를 이렇게 병신 보는 거지. 내가 접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상여 먹을 거예요. 메르도 그랬고 윈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접을게요. 제가 접어야 그 직업 상여 먹습니다. 제가 이거 이 상태로 나오면은 깔끔하게 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굴뚝님, 네. 윈부는 왜 그만하신 거예요? 윈부는, 야, 내가 할 때 윈부는 뭐 쓰레기였다고. 그때 윈부는요, 1타였다고, 1타. 그때는 하울링 게일이 1타였고요, 윈드 워리인가 그것도 없었다고, 이 새끼들아! 내가 윈부를 그랬으면 접었겠냐! 내가 이때 개쓰레기 치고 했겠어, 이 새끼들아! 아유. 내가 윈부를 접은 건 쓰레기였다고. 메르도 쓰레기, 윈부도 쓰레기. 그리고 상향을 먹은 거라고. 알아줘, 내 마음 좀. 제발 좀. 진정제 처먹어요. 아, 그래, 진정제 고맙습니다.